이런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는 오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한일 양자 협의가 열립니다. 일본산 전략 물자가 우리나라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오히려 일본이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과거 북한에 불화수소 같은 전략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본 측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일본에서 적발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은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한 것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이 블랙리스트 국가, 북한의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인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지난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일본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도쿄에서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부의 양자 협의가 열리지만 일본 측은 이것도 협의가 아닌 실무 설명회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